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임업하고 뭐 농업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오히려 또 농업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6차 산업으로서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농업 분야가 오히려 젊은이들의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 또는 뭐 벤처 기업화된 뭐 그런 그 노력 어떤 기업이 들어서는 정도로 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히 그보다도 농업은 그나마 조금 뭐 접근하기가 그게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임업 분야가 오히려 굉장히 사실은 전문가가 미흡한 분야인 거로 보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임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임업 분야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야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산림 지역이 농업 지역보다는 산림 지역이 어떤 힐링 공간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시험 관광 농원에서 좀더 뭐랄까 6차 산업으로서 잠재력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장래 유망한 직종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의 어떤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잘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젊은이들 중에서 임업에 대한 관심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임업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근데 뭐 젊은이들 아시다시피 취업이 잘안된 상태에서 임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 공급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업 전문가는 필요한데 그러면 임업 전문가에서 당연히 그 채용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가가 없어 채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을 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강력하죠. 특히 임업 후배자 임의로 지정이 되면 강력한 자금 지원도 할수 있고 공모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뭐 체육농장이라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또뭐그 회사 법인을 통해서 하고 또뭐 규모가 크더라도 국가적 사업 지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하고 또 인식이 관심이 적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의외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좀더이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알려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 좀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젊은이나 또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서 임업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더 그에 대한 공부를 더 해서 이 분야에서 어떤 미래의 잠재적 가치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더더 노력하고 서로 이렇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회 지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오히려 지금 시대에서는 디지털 시대에서 6차 산업으로서 임업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이 부분에서는 조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젊은이 역시 임업 분야에서의 어떤 스타트업 설립 부분을 가장 조금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